셀틱스과 1대1 동점입니다. 이제 3세트 경기 조재호 선수와 엄상필 선수의 양팀의 리더끼리의 맞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자, 조재호 선수 그리고 엄상필 선수 1세트 때 경기를 펼쳤는데요. 1세트 복식 경기에서는 엄상필 선수의 마무리로 1세트 승리했었던 블런 엔젤스입니다. 엄상필 선수의 공격으로 3세트 출발합니다. 단식은 5승 1패에 기록하면서 단식에서의 승률 상당히 좋죠. 역시 뒤돌리기 초구 공략입니다. 성공. 네. 초구 득점 성공합니다. 블러넷에서 엄상필. 단식에서의 승률은 83.3%를 기록하고 있는 엄상필 선수고요. 에버리지는 1.894를 기록 중입니다. 자, 모든 세트에서 지금 초구를 계속 성공시키고 있는데요. 선수들마다 각각 치는 방법이 다 다르죠. 그렇죠. 내용은 다 다릅니다. 옆돌리기. 네, 터치감 좋습니다. 가볍게 툭 놓고 코너를 보면. 연속 득점으로 가고 있는 엄상필 선수. 강한 타격으로 뒤돌리기. 돌아 나오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엄상필 선수는 초구 공격 성공하고 난 이후에 연속 득점 2대0으로 출발합니다. 자, 돌아 나오면서 빨간 공 주변을 맴돌고 지나가는 공격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쿠션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을 보면 회전을 다 주고 쳤는지 조금 빼고 쳤는지 알 수 있는데 지금 뭐 다 준 상황인 것 같아요. 조재호 선수 비껴치기. 성공. 네, 좋습니다. 조재호 선수의 단식 성공은 이제 5승 3패 1.945에 에버리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세트 단식에서는 비록 패했습니다만 NH 농협카드의 모든 득점을 좀 이끌어갔었던 조재호 선수입니다. 좋아요. 동점. 빈 공의 움직임이 빨간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죠. 얇게 살짝 끌어줬습니다. 자, 옆돌리기 대회전. 네, 두껍게 쳐서 키스를 빼는 모습인데요. 들어갔어요.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연속 3득점. 이 3세트의 승리 여부에 따라서 이 후반전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리더끼리의 맞대결. 아, 조금 깊은가요? 네, 그렇죠. 자, 이 공이 네. 들어가지 않고 넣어치기가 강한 네. 공이긴 한데 뭐 쉽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네, 엄상필 선수가 조재호 네. 선수가 손을 손가락을 네. 쫙 펴네요. 엄상필 선수가 감각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백샷 네. 들어갑니다. 지금 완전히 이런 공은 어떻게 쳐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힘을 쓰기보다는 앞공의 두께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얇은 두께로 뒤돌리기. 꽂지 나갑니다.
뭔가 노란 공이 내 공이 와야 될 자리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엄상필 선수는 내가 앞공 두께를 확실히 얇게 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전혀 개의치 않고 뒤돌리기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넉넉하게 끌어놨죠. 방향 좋습니다. 네. 성공! 그동안 맞대결에서 팀리그에서 주로 조재호 선수의 상대는 강민구 선수였었는데요. 엄상필 선수와는 첫 번째 팀리그 맞대결. 네, 지금 서 있는 대회전도 이전 세트에서 봤던 것처럼 짧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로 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회전 마음 놓고 돌려도 되죠. 좋아요. 연속 5득점. 7대 3을 만들어 놨습니다. 편안하게 득점 성공했네요. 다시 한번 짧게. 막히네요. 네. 빨간 공 빠르게 달려오는군요. 엄상필 선수 연속 5득점. 첫 공격에서 3득점을 기록한 조재호 선수입니다. 네, 굉장히 얇은 두께가 필요한데요. 아니면 깊숙하게 치고 이제 회전을 충분히 살려서 이렇게 뒷각으로 대회전. 회전이 살아있습니다. 네. 오, 좋네요. 멋진 대회전 성공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포지션까지 완벽하게. 자, 지금 보시면 아, 저 공 왜 저렇게 어렵게 쳤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코너까지 보내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보내는 과정이 회전이 각 쿠션에서 살 수 있도록 하단에서 가야지 중단이나 상단에서 가면 내 공이 이상하게 밀리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긴잡 돌리기 네. 성공입니다. 7대 5 2점 차. 아, 두 선수들 장구멍군이죠. 네,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에 조심해야 돼요. 5 쿠션 이후에 이제 득점이 되는 쪽으로 왔을 때 코너 쪽에 빨간 공 뒤에 공간이 많거든요. 뒤돌리기. 네, 짧은 방향으로 짧게 네. 성공합니다. 한 점 차. 간혹 이제 실수가 나올 때 저런 공이 코너에 있으니까 시원하게만 치자라고 생각해서 쳤다가 저 공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리버스 엔드 각이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었어요. 확실하게 그 고민을 해결하고 득점 성공. 걸어치기 부드럽게 밀려 들어가기를 원할 텐데요. 뱅크샷. 아, 힘이 너무 들어가네요. 네. 네. 걸어치기 시도했었던 조재호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티가 안 나지만 큐가 들어가는 각을 보면 자 보시죠. 벌써 이미 거의 뭐 45도 방향으로 큐를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공이 두껍게 맞은 상태에서는 밀리기가 힘들어요. 그렇군요. 네. 일단 공이 출발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엄상필 선수의 뱅크샷 넣어치기. 네. 들어갑니다. 조용히 들어가는 뱅크샷 2득점. 조금만 두꺼워도 키스의 확률이 있는 그런 공이었는데 아주 편하게 키스 빼면서 득점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도 확실하게 직접이냐 뒷길이냐 정하고 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상필 선수의 타임아웃. 백그샷 성공한 이후에 지금 나란히 공 3개가 일렬로 서 있습니다. 뱅크샷을 치는 것처럼 그런 부드러운 느낌으로 원쿠션 자리를 정하고 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직접 공략을 했어요. 네, 좋죠. 옆 돌리기 방향 좋습니다. 성공합니다.
앞서 나가고 있는 엄상필 선수. 네, 지금 뭐 힘을 빼고 툭툭 치면서 뭔가 경지에 오른 듯한 그런 느낌의 경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뭐 긴장해서 큐가 안 나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약간은 갖고 노는 듯한 그런 느낌에 있어요. 아, 3이닝에 10대 6입니다. 지금. 아, 어마어마하네요. 네. 경기 내용이 워낙 좋고요. 뒤돌리기. 조금 위험했어요. 자, 그렇지만 좋은 득점 나옵니다. 깨끗하게 득점 네. 성공합니다. 정확합니다. 아, 블루온 리조트의 최근 4연승이 그냥 4연승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수 개개인이 이렇게 다 잘해주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죠. 뭐 정말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모든 게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걸어치기. 와우, 네. 들어가네요. 서한솔 선수가 감각이 좋아요. 공 출발하자마자 네. 그냥 바로 나이스가 나왔습니다. 야, 뱅크샷까지 들어가면서 네. 13점. 자, 역시 직접 치느냐 뒤쪽으로 치느냐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엄상필 선수의 스타일상 지금은 멀리 가나요? 그렇죠. 옆 돌리기. 네, 충분하죠. 들어갑니다. 연속 7득점 14점 세트포인트 엄상필. 아, 팀원들을 보고 아주 기분 좋게 웃어줬어요. 엄상필 네. 선수가 걱정하지 마라 이런 네. 웃음이죠. 팀 리더의 아주 멋진 미소입니다. 블론 리조트 블론 엔젤스 팀 분위기도 좋고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모두 서 있는 가운데 엄상필 선수의 세트 포인트. 네, 얇게 회전만 뒤돌리기. 네. 마침표 찍습니다. 엄상필 연속 8득점 15대6으로 조재호 선수를 꺾고 2대1로 앞서가는 불러내졌습니다. 아, 강한데요. 네. 경기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이닝 만에 마무리했는데요. 얇게 맞추면서 뒤돌리기. 아, 빨간 공 앞에서 딱 멈춰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엄상필 선수가 확실하게 마무리하면서 세트스가 2대1로 앞서가는 블루온 리조트 블루온 엔젤스입니다. 자, 확실히 달라진 팀 분위기와 그리고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네요. 2대1 블루온 엔젤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어갑니다.